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헤어라인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헤어라인 교정 모험을 할까? 아니면 안정적으로 할까? 최근에 제가 헤어라인 교정을 해드린 여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헤어라인 높이를 당기는 엄청 많이 낮추고 싶고 이제 좁은 이마를 만들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첫 번째는 미용적으로 추천되는 비율하고 각도가 있어요. 헤어라인의 상하 좌우 폭과 좌우의 폭을 디자인할 때 이제 얼굴 비율을 고려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비율보다도 더 좁게 하고 싶은 경향이 있으세요. 그렇게 해드린다고 해서 그게 미적으로 일단 우수하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헤어라인 비율에 대해서는 이 높이에 대해서 설명 드린 거 있죠? 링크? 비율에 대해서 미용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추천을 안 드리고요. 두 번째는 헤어라인 낮추는 게 난이도가 점점 높아져요. 고난이도 이식이 되는 겁니다. 요 M자 조그만 헤어라인 교정 있잖아요. 여기만 조금 이제 채우는 요런 헤어라인 교정은 조금 밀도가 떨어져 티가 덜 나서 라인을 내리는 모발 이식을 하지 않거나 이제 1cm 이하로의 교정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훨씬 많아요. 라인을 내려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좀 제가 욕심을 내서 내려드려도 다 또 이렇게 얘기해서 더 내려주시면 안 돼요. 이마에 다들 한이 맺혀서 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해해요. 거의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제가 그때 진짜 많이 내려드렸는데도 더 많이 해달라 하시거든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서 이게 나중에 조금 밀도가 비거나 조금 미터치할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실은 리터치를 좀 하더라도 억울하지 않죠. 아 이거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리터치 확률만 올라가면 이제 아무래도 저도 권해드리기가 조금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래도 다 모든 걸 이해하시고 내려달라는 분은 내려드리고 있어요. 네, 야구로 비유해서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홈런이 지금 딱 한 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타율이 아무리 낮아도 홈런이 많은 타자를 이제 우리가 대타로 쓰겠지만 안타가 꼭 필요한 상황이면 홈런이 없더라도 타율이 높은 타자를 기용해야죠. 이 맞는 비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라인을 꼭 내려야 되는 상황이면 난이도가 높더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내리지만 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이제 굳이 권해드리지 않는 이런 거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